자, 빠르게 자기소개. 고1이요. 이제 거의 올라가는, 아, 지금 근데 이런 고1이요. 분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말을 끝까지 좀안 해요. 하다가 지금 말아. 고1, 그냥 고2 올라가는 여기까지만 말해. 공부하느라 힘든가 봐요. 굉장히 힘든 목소리예요. 네.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 문과인데, 수능 볼 때, 그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개념을 공부를 먼저 해야 될지, 문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풀어야 될지. 지금 전화 주신 후배님 생각은 어때요? 문제를 먼저, 친구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뭐, 학생들도. 아,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수학은 말이에요.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학은 전부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 공부도 당연히 개념 공부고, 문제 푸는 것도 개념 공부예요. 천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공신 멘토 1000명을 분석한 책이에요. 아, 네. 아, 집에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위가 뭐냐?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숙지. 쌤들도 막 문제 풀어라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 풀어도 늘 개념서 끼고 있어요. 문제 풀다가 부족한 내용이 나오면은 바로 개념으로 넘어가서 그거 다시 다지고 다시 문제 온다고요. 생각해봐요. 문제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라고. 무슨 수단? 이 학생이 수학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 유형 매년 바뀌잖아요, 수능도. 이건 껍데기라고. 옷 갈아입듯이 맨날 바꿔 입고 나와요. 하지만 개념은 바뀌지가 않아. 왜냐면 진리니까.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행위조차도 개념 공부야. 많은 학생들이 착각해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뭐 한다고 하니까 문제 그냥 건성으로 엄청나게 많이 풀어요. 이건 국가적인 낭비야, 진짜로. 왜냐고요? 그렇게 하지만 정작 개념은 소홀하게 하니까 개념 뒷전이에요.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특히 응용 문제 같은 거 손도 못 댄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진짜로? 네. 앞으로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일단 개념 공부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진짜 칠판에 나와서 선생님처럼 이 칠판에다 쓰면서 학생들 강의를 할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남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은 나의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개념을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 이제 들어가죠. 뭐 ABC 스텝 있으면 A 스텝부터 해가지고 이제 풀거 아니에요. 풀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보통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안 풀리거든요. 개념 공부를 다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보고 와서 다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그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간격을 이렇게 두고 세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다시 풀어보라고. 그래도 안 풀리면 답을 봐도 돼요. 답 보면은 머릿속에, 아, 내가 이 개념을 이제 빠뜨려서 혹은 이 발상을 못해서 못 풀었구나 생각이 확들 거예요.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거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오답을 몇 번이고 다시 봐야 돼요. 뭐 오답 노트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거의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개념을 진짜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도,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알겠어요? 한번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카페에,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카페엔 순수 집중 시간 매일매일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올릴 수 있겠어요? 하루에 평일에는 3시간이요. 진짜지? 형이랑 약속했어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집중한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만의 공신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열심히 우리 해보는 겁니다. 공신돼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좋죠?